최근 JTBC 드라마 구경이를 통해 복귀를 선언한 배우 이영애는 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또한 최근 화보에서 여전한 동안 외모를 뽐내면서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한 배우 이영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1월 31일생, 올해 51살로 가장 한국적인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되며 실제로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여배우인데요. 또한 연기력도 출중하다 평가받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 미녀 배우로 꼽히고 있죠.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산소 같은 여자라는 카피를 내세운 마몽드 화장품 CF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이런저런 캐릭터를 맡아 연기력을 쌓았는데 내가 사는 이유에서의 술집 작부 같은 캐릭터를 맡기도 했고 윤석호 PD가 연출한 단막극 은비령이나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불꽃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영화계에도 진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최민수와 함께 출연했던 인샬라는 관객의 외면을 받고 말았죠. 1990년대부터 스크린에 데뷔하는 등 꾸준히 배우로서 얼굴을 비쳤으나 화장품 모델의 이미지가 더 강했는지 비교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드라마에도 꾸준히 출연했으나 특출난 미모 외에는 연기자로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에서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 슬금슬금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다져가던 중 2003년 MBC 사극 드라마 대장금의 주연인 서장금 역을 맡으며 그야말로 절정을 찍게 됩니다. 대장금은 이후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한류 드라마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주인공인 이영애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서 크게 유명세를 얻게 되고 이후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로 다시 연기 변신을 성공, 평론의 극찬과 흥행을 이루며 최고의 여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결혼 이후로 적지 않은 공백기를 가진 후 2011년에 KT 스마트홈 패드 CF로 복귀를 알렸고 2017년 초에는 사임당 빛의 일기로 실로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과 절박함을 연기해내는 등 다시금 연기자로서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사실 배우로서 이영애의 정체성은 비교적 모호한 편인데요. 90년대에는 주조연급으로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주연급으로 성장한 2000년대 이후로의 작품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데뷔한 지 26년이나 되었음에도 주연으로 활약한 작품이 고작 5편밖에 없는 데다 히트작이라 불릴만한 작품도 많지 않아서 세간에서는 배우보다 CF 모델이라는 인식도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배우로서의 경력이 보잘것없는가 하면 결코 아닙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봄날은 간다, 친절한 금자씨 등 호평과 흥행을 거둔 작품들이기 때문. 드라마 역시 눈에 띄는 히트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단독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드라마가 바로 그 전설의 대장금. 이 드라마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영애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떠돌 만큼 유명해진 건 사실이죠. 다른 작품들은 다 떼어놓고 본다 해도 대장금과 친절한 금자씨로 지상파 방송사 연기대상과 국내 영화제 메이저 시상식 두 개의 여우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이영애보다 훨씬 많은 작품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도 쉽사리 따내기 힘든 타이틀이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후 여러모로 공을 들인 작품인 사임당 빛의 일기를 통하여 오랜만에 복귀하였으나 드라마 자체의 각본과 연출 등이 비판을 샀고 드라마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CF로 데뷔하기도 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CF의 여신으로 불렸는데요. 전성기에는 무려 240여 편의 CF를 찍으며 독보적인 CF 퀸을 자랑했으며 여성 배우 중 가장 많은 브랜드의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고주와 대중들이 가장 선호했다는 뜻. 오죽하면 한때 이영애의 하루라는 제목의 유머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영애가 찍었던 광고들을 빗대어 패러디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죠. 광고를 통한 그녀의 이미지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2009년 재미교포 사업가인 정호영과 비밀리에 결혼하면서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씨는 2001년에 심은아와 약혼하였다가 결혼 이틀 전에 파혼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력위조, 나이위조, 여성편력 등 구설수가 많았고 얼마 뒤에는 군납 관련 비리까지 터지는 등 뒷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 대장금 10주년을 맞아 제작된 다큐 대장금 루트를 가다에서 이영애가 남편의 권유로 대장금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으니 확실히 결혼 전부터 오래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영애 측은 논란을 예상한 듯 비밀 출국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요. 청순한 이미지의 이영애였기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1년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또한 결혼할 즈음 이영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이영애가 바쁜 와중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고 말이 많았는데요. 일반인처럼 그냥 베어먹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신하게 김을 뜯어 안에 밥을 조금씩 집어먹었기 때문. 이 때문에 괜히 먹어본 적도 없는 삼각김밥으로 소탈한 척한다와 카메라에 망가지는 모습이 담기는 게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삼각김밥 먹는 방법이야 가지가지다 등의 여러 의견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양 사람치고 아주 밝은 갈색 눈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게다가 피부색도 매우 밝아서 유럽 여배우들과 같이 서 있는 사진에서도 더 피부가 하얗게 보일 정도. 다만 사실 90년대에만 해도 주근깨가 엄청나게 진하고 많았습니다. 방송에서는 메이크업으로 곧잘 가리는 편이었으나 가끔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거나 그녀의 생얼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같이 그 주근깨 이야기를 꼭 했을 정도. 그러다가 잠시 활동을 쉬고 나오더니 지금처럼 뽀얀 피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역시 연예인들의 관리 비법은 마법 같습니다. 2014년 10월경에 대장금 2가 방영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7월경에 촬영을 할 예정이고 이미 시나리오가 이영애 측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제작진, 출연진 모두 전편 그대로 캐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이영애가 16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무산되고 말았죠. 과거 김정일이 이영애의 팬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야후 메인 화면에 장식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짤방으로 유행했었죠. 이영애의 외모가 미스코리아들과 비교해도 확 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출연료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사임당 비차액의 출연 당시 무려 회당 1억으로 전재영과 함께 여배우 최고 수준이며 광고에서는 편당 12억을 받아 남녀 연예인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받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나는 금액이네요. 또한 이영애는 방탄소년단 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콘서트에도 갔으며 집사부 일체에 출연했을 때 콘서트 후기를 말하기를 나 다시 태어나면 가수할래 할 정도로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영애가 4년 만에 안방 복귀작으로 선정한 드라마 구경이는 완전 범죄로 위장된 사건을 조사하는 보험조사관 구경이의 수사 과정을 그리는 본격 추적 코미디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집착 수사극을 보인다고 알려져 기대가 됩니다. 이영애는 극 중에서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던 전직 경찰 출신 구경이 역을 맡아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된 범인 없는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보험조사관의 삶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 구현보다는 미제 사건 해결에 희열을 느끼는 인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역이라고 하니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